안녕하세요. 리시브 대표 개성곤입니다. 개발자 염현규입니다. 네, 창업 배경으로는 대학생 때 항상 용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사고 싶은 화장품이 있었는데 그 인터넷 면세점을 보니까 엄청 싼 거예요. 인터넷 면세점에 할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쌓다 보니까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은 할인을 받으면 그만큼의 정보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시스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스프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고객 정보 기반 인터넷 면세점 컨시어지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면세점은 가장 엄청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정보 검색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제 일일이 자신에게 맞는 할인 정보를 찾고 자기가 계산할 필요 없이 자기가 쓰는 통신사, 그런 카드 같은 제휴 할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알아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주고 그 최저가를 고객별로 계산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저것 할인 정보를 찾아보거나 다른 면세점 가격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저희 서비스인 기존 이제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기존 서비스는 일괄적인 단편적인 할인 정보만 제공하는 데 반해 저희는 고객 정보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고객별 맞춤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세계 면세시장 규모 100조에 우리나라 24조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면세시장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발전하지 아직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큰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인터넷 면세점 가격 비교로 시작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면세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리시브 염현규, 개성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